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4번 기출유형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로서 사진 편집 기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뉴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400, 하이는 500, 그 다음 해상도는 72,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참고를 할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100 단위로 안내선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신 후에 여러분들 문제지에도 뭐 자가 있을 경우엔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똑같은 형식 100 단위로 안내선을 표시를 하거나 차가 없다 하면은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안내선을 표시를 한 후에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 문제번호는 2번이죠. 2번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미지는 내 문서 안에 GTK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게 되면 2급-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의 두께를 일정한 간격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에는 설명을 드렸을 때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를 봐가면서 똑같은 간격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각형 선택툴로 Shift키를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모서리에 붙여넣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신 후에 이렇게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끌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잡혀요. 또 이것을 드래그해서 우측 아래로 갖다 붙게 되죠.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모두 일정한 간격의 안내선이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테두리 부분의 안쪽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레디우스는 한 10픽셀 정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신 후에 표시된 안내선으로 표시된 곳을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한 거는 왜 그랬냐면요, 선택 영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한번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쉐이퍼 1의 벡터 마스크의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 영역이 됐죠. 그렇죠? 선택 영역을 다 뽑았으면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각형을 그리실 때 쉐이프가 아니라 그냥 패스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패스로 모양을 똑같이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워크 패스에 대한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의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이미지만큼 위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레이어 비어 카피를 눌러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에 보게 되면은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 효과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필터, 그 다음에 텍스처, 그리고 패치워크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값을 적용해서 OK를 했어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부분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번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테두리는 한 5픽셀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 이미지를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2급-4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열기를 눌렀습니다. 지금 배경이 단조롭죠? 그래서 마술봉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복사를 하시고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치를 이동시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큼만 지금 마이크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큼 이미지의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셔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마이크에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그쵸? 이렇게 해서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2급-3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2급-3을 선택을 해줍니다. 2급-3 이미지에서 전체를 선택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리본 모양만 선택을 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각형 올가미 툴로 해당 모양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 옵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사이사이 보게 되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Alt키를 눌러서 이 부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빠지게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자 빼주도록 할까요? 이 부분도 있네요. 자, 됐죠.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 100%를 놓고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넣도록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우, 그 다음에 색상, 뭐 흰색인 것 같아요. 흰색을 정의해주고 OK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의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리지를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휴값은 275,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50. 이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결과를 보셔가면서 색상을 추출해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뭐 책에 미리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본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에다 놓고 Alt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로 리본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서 보게 되면은요, horizontal type tool이 아니라 vertical 수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직 vertical type tool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서체는 궁서, 그 다음에 글자는 30포인트고요. 그 다음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또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롱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픽셀, 색상은 검정색으로 정의해 놓습니다. 00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의 색상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컬러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0000을 지정을 해줍니다. OK 누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슬라이드, 색상 정지점에는 FFCC00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OK 눌렀어요. OK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럼 레이어 스타일을 완전히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으면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컨트롤 S를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진행하는 중간중간 생각하실 나실 때마다 컨트롤 S를 한 번씩 계속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시스템 오류로 작업하는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빠르게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중간 생각나실 때마다 한 10분, 20분 간격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이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했으면은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출할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뷰, 클리어 가이드로 안내선을 삭제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GTK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네모서의 GTK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확장자는 JPG, 그 다음에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 확인하시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JPG 옵션에서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해서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 10분의 1로 축소된 PSD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0을 삭제하면 40:50으로 변경이 됩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마찬가지로 내문서, 그 다음에 GTK 폴더에, 지금은 이거 포맷 방식은 PSD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수험번호 확인하시고요. 이름, 문제번호 확인하신 후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답안 저장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